사람들이 나 누구냐고 안 물어봐? 아니요. 물어보면 지난번에 연습한 것처럼 얘기 잘해? 네. 그거 물어볼 텐데? 너나 그거 TV 광고에서 봤잖아. 나 인기 되게 많아. 썼어요. 비와 쌈박이 전파 나가리요. 허허, 광이 다섯 개나 있는데? 아, 광이나 팔아야 하나? 에이, 김밥이나 먹자. 광판, 팔뚝, 김밥. 아, 참. 알고 보니, 남산면 광판리에서 시작해서 춘천의 4호점까지 오픈해 전국에서 사랑받는 김밥집이구만. 아, 여긴 또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거라 맛 또한 어딜 가도 같은 맛이고. 에이, 다 필요 없고 오늘의 일용한 양식을 소개합니다. 진미채 김밥, 멸치 김밥, 참치 김밥, 그리고 떡볶이와 순대가 만난 떡순이. 먼저 오뎅 국물을 한 사발 뜨고 레디 고고고. 김밥 나왔다. 우와, 김밥 크기 보소. 들어가 있는 재료가 아낌없이 넣어서 그런지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난 장남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이거 실화냐? 입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내가 죽나? 김밥이 터지나? 한번 해보자고. 입에 들어갈 때까진 너무 힘들었는데 들어가니 천국이 따로 없네, 없어. 시그니처 메뉴인 진미채 김밥은 은은하게 매워서 계속 땡기는 맛이야. 와, 맛있네. 멸치 김밥, 참치 김밥도 속이 꽉 차서 먹는 내내 아주 즐거워. 아니, 떡순이도 떡이 아주 쫄깃해서 김밥이랑 궁합이 아주 좋아. 여기서 잠깐만. 2019년 전국 김밥 맛지도에 40군데 중한 곳으로 선정이 되어서 김밥 도장깨로 많이 오셨다가 크기에서 놀라고 맛에서 또 놀라 370만 식진들을 놀라게 했다는 점. 아, 오늘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맛집 인정.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김밥 땡큐.